크게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구원이었어 마른 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몸 부서진대도 좋아 서로 너무 배가 가까이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는 가수 힘 박혜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해봐요. 안녕하세요. 어디 보자. 아니 인사를 이렇게 잘해줄 수가 있어요? 안녕. 진짜 아, 너무 감사해요. 네, 이렇게 뛰어서 안녕. 아, 네, 저 많이 기다리셨어요? 보니까 제가 안 올라와도 될 정도로 너무 신나게 놀고 있어가지고 다시 내려갈까봐요. 그건 아니죠? 감사합니다. 네, 첫 곡으로 하늘을 달리다 들려드렸는데 어떠셨어요? 혹시 여러분 보이세요? 제 오른쪽 인이어가 어디 갔을까요? 어디? 뒤에 어디? 뒤에? 아, 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다음 곡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다음 곡은 여러분들 아까 보니까 노래를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제 노래도 같이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정말요? 네! 제가 한번 그러면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만 따라하면 되거든요. 준비되셨어요? 네! 목소리가 약간 시원치 않은데 준비됐나요? 네! 한번 해볼게요. 둘, 셋! 너무 좋은데요? 너무 잘 따라해요. 다시 한 번. 둘, 셋! 다음 곡 오늘에게 들려드릴게요. 와! 새로운 아침이야, 새로운 나인 거야. 꿈만 같던 시작이야. 어제의 끝자락에 약간 나의 모습을 담담하게 두고 온 거야. 휘 몰아치는 바람에 꺾이지는 않을 거야. 안녕 나의 어제야. 괜찮을 자신 있어 나. 오늘이 갇혀있던 이 방이야. 이제 놓치지 않아. 왜 변하지도 않아. 내 꿈을 난 다 알 수 있어. 많이 들으시고 많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주실 거죠? 네!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춥진 않으세요? 네! 춤을 어디 때문에
이제 여름이 지나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발라드의 계절이 돌아왔다. 그래서 저의 노래 제가 가지고 있는 노래 중에 가장 또 사랑하고 아끼는 발라드 한 곡을 좀 들려드릴까 하는데 시든 꽃에 물을 주듯이라는 노래를 아니 머리까지 잡히는 일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노래 너무 사랑한다고? 아 정말? 아 이 노래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일단 저를 먼저 사랑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막 갑자기 이 노래를 얘기하니까 막 어떤 하트가 막 나오는데 좀 서운해지려고 그래요. 저한테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시든 꽃에 물을 주듯 들려드릴 건데요. 여러분 꼭 발라드라고 떼창을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들 이 노래 알죠? 지금 여러분들 목소리 진짜 너무 좋거든요. 파워, 에너지 다 너무 좋으니까 다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든 꽃에 물을 주듯 들려드릴게요. 아무 말도 하는 것처럼 여전히 난 여기 없고 널 원하고 널 원해도 난 외롭고 꽃이 피고 진 그 자리 끝을 몰랐었던 깨질 것만 같던 그때 우리 시든 꽃에 물을 주듯 싫은 표정조차 결국엔 부서진 여기 우리 다 같이 불러볼까요? 다 잊어 여기 너무 잘한다 어쩌다 이렇게 됐지 너무 예뻤잖아 둘이 매일 설레었지 괜찮았어요? 분위기 막 저 때문에 처지고 이런 거 아니죠? 근데 여러분 노래 진짜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다음에 들려드릴 노래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함께 해주실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다음 곡은 신곡입니다. 여러분들께 제 신곡을 좀 들려드리고 싶고요. 제목은 오늘 노을이 예뻐서 뭐라고요?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오늘 노을이 예뻐서 예쁘게 들어주세요. 신곡 들려드릴 건데 여러분 혹시 그
작은 플래시로 이렇게 터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 오늘 노을이 예뻐서 들려드릴게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조금 지친 걸음으로 혼자 걷고 있는 길 숲 사이 하늘이 구름빛에 물들어갈 때면 기억에 창이 열려 그날의 바람과 공기 그날의 떨림과 온기 기억은 선명히 어때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네,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추억하면서 들을 수 있는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단 한 곡만이 남아있어요. 제가 마지막 단 한 곡만을 부르고 이제 내려갈 건데 혹시 내가 정말 듣고 싶었던 노래가 있었는데 뭐라고요? 그 노래를 알아요? 날 바라보던 그 눈에 살았는데 날 안아주던 그 맘에 살았는데 우리가 왜 우리가 어떻게 왜 헤어지니 No way 너의 고백 둘만의 작은
약속 먼지처럼 찬 바람에 흩어져가 뺐나. 감사합니다. 이 노래를 어떻게 하셨지? 이 노래의 제목은 차가워진 이 바람엔 우리가 써있어 라는 노래고요. 지금 딱 듣기 좋을 때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진짜 이 노래를 듣고 싶었다는 분 계세요? 제목을 한번 얘기해주세요. 하이어. Going higher. 날 막을 수는 없어. 내가 가는 네 길은 더 이상 두려움은 없어. Going higher. 내가 바라던 순간 눈부시게 빛나는 또 다른 나를 보게. 제가 여기저기서 막 노래했던 곡들을 많이 알아주셔가지고 너무 기쁘고요. 이제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여러분들께 제가 꼭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내려가고 싶습니다. 제목은 오늘도 응원할게 라는 노래고요. 이 노래 듣고 힘 많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저는 이만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래하는 가수 흰 박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이니까 다 같이 즐겨주세요. 준비되셨나요? 1, 2, 3, 소리 질러! 너만 먼 미래에 너야. 막막해하는 오늘의 내게 위로를 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기도해보러 안에 잠든 빛이 깨워가. Only you can make it well. 기대해 새로운 날이 펼쳐질 거야. Get it!
네. 아, 여러분께 멋진 노래 선사해줄 우리 노래 가수 흰 박혜원 씨에게 박수 한 번 더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이곡 이사 이제 한마음 축제 K-POP 페스티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